일어나라. 누워 있으면 안 된다. 너무 웃길 것 같은데요? 알람으로 설정해놔야 될 듯. 네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기쁘다고 낳았는데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죄책감을 유발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아침마다 그거 보면서 네. 아, 또 으쌰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그렇죠. 아침에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또 이제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나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또 보니까 제가 권미래 작가님을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중간 중간에 가방에서 수첩 같은 거를 좀 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훑어봤는데 보니까 책 내용들도 약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수시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메모 하시는 거라든지 그 안에 수첩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어떤 내용들이랑 메모를 하시는 건지 어떤 용도의 수첩인 건지 데스노트 아시죠? 데스노트는 아니고요 사실 네. 제가 메모하는 거를 원래도 좋아했지만 이 성공자분들의 책을 보니까 무조건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든 뭐 자기만의 아이디어 혹은 무슨 좋은 정보가 있을 때 네. 이게 우리 뇌가 굉장히 똑똑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더라고요.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제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저는 제가 건망증이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메모를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는 책에서 이제 읽은 좋은 구절들을 이제 필사를 해놔요. 어떤 뭐 10권의 책이면 그걸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책에 있는 구절들을 정리해서 내가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으면은 그 다양한 10권의 책을 제가 노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해서 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원 팀장님과 뭐 임장 가거나 답사 가서 이 위치에 어떤 메모리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있으면 저도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적기도 하고 그 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창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뭐 인테리어라든지 메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컨셉이나 이런 메뉴 이런 걸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그때 기억나는 이제 아이디어 네. 저만의 생각을 이제 많이 정리를 해보는 편입니다. 저도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메모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두 가지를 쓰거든요. 네. 이제 수첩에다가 쓰는 네. 것도 있고 그리고 수첩을 계속 다니지를 못하니까 핸드폰으로 앱을 활용해서 이제 이 업무에 관련된 메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쓰기도 하는데 권미래 작가님이 봤었을 때 수기로 쓰는 거랑 이제 앱을 활용해서 메모하는 거랑 두 개를 어느 걸 더 추천을 하시는지 왜냐면 또 하나가 또 궁금한 게 있네요. 책을 또 이제 이렇게 종이책으로 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자책도 이제 전자책으로도 많이 보잖아요. 어느 게 더 이게 좀 효율적으로 좀 나한테 더 와닿은 건지 좀 궁금하네요. 사실 효율적인 거는 이북이죠. 이제 뭐 핸드폰으로 보거나 뭐 타이핑 시간 이게 효율적인 건 맞는데 장기 기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되어 있거든요. 저도 계속 쓰는 이유가 우리가 뇌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지만 네. 이게 쓰는 행위는 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또 그 수면 밑에 깔려있는 의식이 있거든요. 저희가 깨어있지 않을 때도 네. 그 잠재의식은 자면서도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만의 의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습관을 채우려면 무조건 적어야 된다고 저도 하와이 대자책 채널에서 이제 무조건 100번 쓰기 뭐 학원이라든지 네네. 무조건 다 적거든요. 저도 그 채널을 보면서 내 주장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느꼈고 네네. 또 다른 성공자분들 또한 김승호 회장님도 100번 쓰기를 한 8번 하셨대요. 뭐 그때 목표가 계속 이제 이뤄지면서 더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조차도 이 100번 쓰기 학원 정도 못 적을 정도의 열정이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적는 거는 수기로 손으로 적어야 기억력에도 오래 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잠재의식에 새겨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도 잠잘 때도 계속 그 잠재의식을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각인을 시키려면 무조건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효율적인 거는 아무래도 뭐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타이핑식이 효율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 기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적자생존. 적지 네. 않으면 죽는다. 네, 네. 맞아요. 네. 보니까 이제 그 책을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한 800권 정도를 이제 이상 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읽은 책이 총 진짜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책, 그리고 내 인생의 책 뭐 이런 책이 좀 있을까요? 권민혜 작가 내 인생의 책 뭐 이런 거. 내 인생의 책은 단연 시크릿입니다. 왜냐면 네. 필립 회장님께서 이제 60번 읽었다는 책으로 소개한 책이 그 시크릿인데 제가 이거를 지금 정확히 96번째 읽고 지금 70페이지까지 필사를 했어요. 와. 근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시크릿을 읽고 나서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게 뭐 종교적인 의미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딱히 종교는 크게 없어요. 불교 절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싶은 절에 가는 거고 이제 교회는 가지 않지만 성경은 또 제가 공부를 해요. 그 안에 이제 3천 가지 앞으로 예언이 있다고 해서 저는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가끔씩은 시크릿을 막 한두 번 읽고 아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정말 읽고 나서 내 걸로 만들어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소한 감사하기라든지 고마운 표현한다든지 그 안에 보면은 우리가 정말 사소한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구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0번 읽어보시고 아 이거 뜬구름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뜬구름이래요? 네. 그럼, 보니까 저도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좋고 그거랑 저는 꿈꾸는 다락방은 지금 다시 읽어도 네.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그 정말 프로들이 쓴 책은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프로는 강연이나 책을 정말 쉽게 가르치고 아마추어는 이제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시크릿이랑 꿈꾸는 다락방은 정말 초등학생 읽어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고 네. 너무 인간 삶에 있어서 정말 기본 지침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책 두 권은 정말 강추합니다. 한 권을 한 50번 읽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권미래 인생 책인가요? 네, 네. 탑 2.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젊은 뭐 친구들 있고 나이 이제 좀 나이대도 있으신 분들도 어쨌든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도 되게 관심도 많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유튜브 컨텐츠만 보더라도 동기부여 영상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그런 컨텐츠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관심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인생 터닝포인트를 줄 만한 그런 책이 혹시 어떤 책이 있을까요?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책? 네. 일단은 아까 그 책도 너무 재밌고 이제 유익하게 뭐 책을 입문하기에 너무 좋고 그 책을 통해서 아 책이 재밌구나 이렇게 이제 입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네네. 이제 뭐 부, 성공, 뭐 동기부여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책은 저는 조셉 머피 박사님의 잠재의식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책들이 뭐 제가 생각하기엔 대체로 10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잠자면서 성공한다라든지 조셉 머치 뭐 성공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책들도 제가 다 구매를 했는데 이제 한 거의 7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3권 정도 남았는데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냐면 제가 100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죠? 네네. 그 책을 읽고 아 잠재의식을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라고 느꼈던 게 그 책을 읽고 막연하게 제가 내가 부자가 되면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이상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보면은 100만장자 시크릿에서 보면은 네. 그 부자를 위한 청사진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꽂히니까 계속 내가 부자가 되면은 뭐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을까 뭐 드라마에서 보면은 막 풍기역사나 뭐 이런 것처럼 맞짱 드라마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드라마는 안 보는데 가끔씩 할머니께서 이제 그 고향에 가면은 그런 걸 보면서 네, 막 네. 앞에서 막 욕하고 막 기싸라고 진짜 싸우는 것처럼 그런 영향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제 그 책을 다시 읽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 백만장자 시크릿을 읽기 전에
잠재의식을 바꾸는 게 먼저구나. 이 책을 먼저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내 걸로 다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은 내가 부의 마인드나 부의 생각이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 필터링이 잘 안 됐던 시기에 그걸 읽었던 거예요. 100만원의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혼란이 온 거죠. 저 안에 아예 가능한 마인드가 아직 남아있었는데 이게 부의 마인드 장착하려니 네네. 그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깨달음 얻었어요. 잠재의식을 먼저 바꿔야 되겠구나. 우리가 빙산에서 이제 위만 이제 보여지는 건 보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빙하가 아직 남아있어요.